손에 땀을 쥐는 OX 퀴즈가 펼쳐집니다. 흥미진진 알쏭달쏭 편의점 샛별이 OX 퀴즈. 이구역의 퀴즈왕은 누구? 네, 편의점 샛별이에서 네, 최대한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네, 저는 편의점 샛별이에서 정샛별 역할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네, 저는 최대한의 여자친구 유현주 역을 맡은 한선아입니다. 네, 편의점 샛별이에서 조승균 역할을 맡은 배우 노상우입니다. 네, 편의점 샛별이에서 샛별 언니의 동생 정은별입니다. 편의점 샛별이에서 대현이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 역할을 맡은 한달식 은문석입니다. 야! 넘어가겠다 잘못하면. 약간 넌센스 느낌이 있네. 아 이거 쉽다. 뭐야? 뭐야? 나 오로오로 들인가? 나 오로오로 들인가? 나도. 아 안돼.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죄송해요. 뭐야? 안돼 이건 틀린 거야. 그러면 정답이 뭔가요? 목포죠. 아 목포가 아니죠. 목포? 목포 아니죠. 아닌데 그거에서 동시에 그럼 인형의 이름을 이름 말해보지. 하나 둘 셋. 목포. 목포? 하나 둘 셋. 네이버. 에이 틀렸대요. 틀렸대요. 잠깐만 시작부터 삐그덕 안 됩니다 지금. 감독님 보고 계시나요? 저는 알고 있어요, 들보. 잠깐. 나 왜 이래? 자, 저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지금 여기 밀폐돼 있어서 좀. 철로가 많아. 맞죠? 맞나? 맞아요. 맞죠? 맞나? 맞아요. 80억 막 이런 거. 나 아닌 것 같아. 올랐는데. 올랐어. 8,950원인가? 네, 왜냐면 난 오른 걸로 알고 있어. 최저 시급이 올랐어. 990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8,590원. 나도. 맞구나. 우리 맞는 거지. 맞구나. 우리 맞는 거지. 그러면 올라서 590원이구나. 어렵다 저렇게. 야 이거는 야 아니 제 동생이 그랬거든요. 커피숍에서 일하는데 9,000원으로 올랐다고 시급. 거기 시급이 올랐나 봐요. 아 걔가 4개월 됐거든요. 진짜. 아 걔가 4개월 됐거든요. 진짜. 아 나 그거를 생각 못 했네. 죄송합니다. 2,500원 몇 살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돼요. 이거 2001년 아니에요? 큰가지 이거. 19살. 19살이잖아. 2001년 아니에요? 맞지. 지금 여기 야, 네가 틀리면 안 되지. 맞지 않아. 여기 대선배님이 계시는데. 분명.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그렇지. 3명이지. 은별이랑. 아, 저기. 아, 나를 그냥 아니, 없는 사람 취급하네. 너 몇 년 데뷔야? 아니, 너 몇 년 데뷔야? 14년이야. 14, 나 2003년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래, 아, 나 지금 너무 놀랬다. 저죠? 저죠? UX 퀴즈로 알아본 편의점 샛별이 다들 재밌으셨나요? 저희는 더 즐겁고 유쾌한 모습으로 곧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첫방에 서서 만나요. 안녕. 편의점 샛별이의 퀴즈왕, 네, 초대합니다. 뭐 당연한 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퀴즈왕이 됐는데요. 네. 무엇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최대한 점장한테 네, 물어봐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샛별이의 재밌는 비하인드는 스브스케치에서 만나보아요. 드라마 비하인드는 스브스케치! 스브스케치!